하긴 해본 적이 없어. 14분, 15분 촬영 디바이스를 만들려고 저희한테 컨설턴팅 의뢰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한 2시간 반 정도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들을 알려드리고, 그래서 어떻게 미니멈하게 클리닝이나 이런 걸 하느냐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. 흰색 자켓에 이렇게 색깔도 넣고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써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는데요. 그 인종차별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. 그 차일디시 감비노라고 해서 최근에 빌보드 차트 1위 했던 그 흑인 요 신발인데요. 밑창을 제외한 가피 부분을 전체를 뜯어서 루이비통 백으로 만든 거고요. 소가죽이라든지 아실 수 있으시겠는데요. 루이 14세 왕을 굉장히 아직 미숙한 아이처럼 어떤 게 옳고 그르다에 대한 걸 모르면 아직 좌초를 겪을 수도 있고 좌절을 할 수도 있고 방황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고 생각이 성숙된 사람들도 디자인과 패션과 돈과 예술과 관련해서는 이런 개인적인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자신만의 기준을 좀 잘 잡는, 그래서 멋진 사람인 그런 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강의를 했습니다.